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채비 하락 부위까지 밀어버리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호재는 호재고 주가는 주가죠. 그래서 지금 HLB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료, 내용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주가하고는 항상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주입식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아주 제대로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세리마음입니다. 세리마음. 이게 지금 당장에 돈을 벌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죠. 엔데이스인 신청이라는 부분은 엔데이스인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못한다. 그런데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야 신청했지만 승인 확정 승인 안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눌러버리면 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HLB는 원래 이랬어. 원래 이렇다. 어떻게 하면은 개인들 흔들어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물량을 뺏고 또는 겁박을 하고 또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버리고 내려간다 싶으면 올려버리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이게 아주 거칠게 오늘 진행이 되고 있죠. 8.5% 정도 지금 내려치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하죠. 자, 5일선 정확하게 터치했죠. 5일선 터치가 오늘 저가가 8.84%까지 밀었는데, 이건 일반적인 순 고르기 흐름이 아니죠. 일반적인 순 고르기 흐름을 넘어섰다. 일반적인 순 고르기 흐름은 요런 흐름이에요. 요런 흐름. 요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아예 넘어서서 박살을 내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채비 그룹이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아주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인기관이 1,500억에 6,000억 매도가, 600억 매도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가 아주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공매도가 30만 주면 얼마 안 나온 겁니다. 얼마 안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제대로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생명과학은 어제 오른 거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밀어붙이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에 -7%까지 또 많이 밀리고 있는데, 5일선을 깨고 내려와 버리죠. 지금 뭐 제약은 상당히 모양 자체가 안 좋습니다. 다시 가든 파동을 계속 타겠다. 요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자, 지금 제약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 실현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 팔고 나가버리죠. 그냥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별로 올라온 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올라온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매도 기회를 참으로 주지 않습니다. 매도 기회 한번 제대로 쭉 올라가야지 저 고점 잡고 매도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뭐 이렇게 큰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누른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상태에 이런 호재를 확인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매도하는 것도 우습죠. 이렇게 내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내려왔지만 이만큼 누르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향을 아예 밑으로 잡아버리고 VI까지 걸어버리면서 겁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30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30선을 금방만 가면은 계속 아래로 밀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이 HLB 세력들. 개인들 뒤통수 후리는 데는 거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은 겁을 먹을 때는 아닙니다. 겁을 먹을 때는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눌러주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또 하나 또 있죠. HLB 엔지니어링 이제 분할하는 부분 완전히 서류까지 정리가 끝나는 그런 또 호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이렇게 눌러놓고 내일 다시 올리면 되죠, 내일. 오늘 이렇게 크게 누르고 양봉 하나 쭉 올리고 음봉 하나 쭉 내리고 다시 양봉 쭉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음입니다. 이 세를 때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엔데이션 신청했는데 이제 재료 소멸이야 하고 눌렀다가 내일 만약에 올려버리면 내일 얘들이 시작하고 겁을 좀 주다가 시작을 좀 밑으로 내려 겁을 주다가 쭉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야 엔데이션 신청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정도 호재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속았지 놈들아. 그러고 이제 올려버리면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이 세력들의 마음이다. 그만큼 지금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의 쪽이고 특히 HIV는 이런 게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하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 주주들을 괴롭히는 데는 일가견 있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산을 만들어주면 소금이 안 됩니다. 소금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매도 못하면 욕을 얻어맞고 이거 매도 못하면 욕을 얻어맞죠. 여기서도 정말 온갖 좋은 분위기 다 잡았지만 박살을 내버렸죠. 지금도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정말로 예상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다. 결국 이제 이 세력들과 공매들 합심한 이 세력들과 그리고 개인들의 두뇌 싸움이 있는데 이길 수가 없죠.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패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일반인하고 포커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반인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세력들 하고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차트로 보나 재료로 보나 상당히 강력한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정말 심각하게 흔들고 있죠.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쭉 밀었죠. 쭉 밀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고점까지 또 회복하죠. 마찬가지로 하루만 이렇게 밀고 있지만 이렇게 쭉 내리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 고점을 확보하는 흐름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미 지나가버린 이런 하락은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